자, 마지막 미스터리입니다. 제목, 미국 연예인들의 할리우드 괴담들. 여기 유명한 힙합 아티스트 카니에 웨스트가 있습니다. 이 남성이 동영상에서 하는 이야기를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A lot of people come up missing. Feels like it might be a lot of that in order to control and traumatize. They want to monetize and traumatize. And God loved me. You understand? They hit me. Gap, Adidas, all that away. Still Forbes who hate me, right? Right. 그가 이야기하는 내용은 그렇습니다. 본인의 엄마는 희생당했다. 마이클 조던을 언급하며 그의 아빠를 지목하고 빌 코스비, 그의 아들, 닥트레, 그의 아들. 할리우드에선 많은 사람들이 사라진다. 느낌상 그런 일이 많았고 통제하고 트라우마에 걸리게 하기 위해 그들은 수익화하고 트라우마에 걸리게 하려 한다. 뭔가 정리되지 않은 이 내용의 말들. 할리우드의 연예인을 통제하기 위해 가족들을 희생시킨다. 본인의 가족도 희생자라고 말하는 카니에 웨스트. 내용을 종합해보면 그렇습니다. 억만장자를 넘어선 조만장자인 카니에 웨스트에게 너를 정신병동에 넣을 수도 있다고 협박하는 헬스 트레이너의 DM 같아요. 헬스 트레이너 그의 이름은 할리 페스터나크. 그가 카니에게 보냈던 문자. 트럼프를 지속적으로 지지하기 시작했을 때 카니 웨스트가 받았던 문자라고 합니다. 카니는 전에 트럼프가 당선이 되었을 때 트럼프를 공개 지지했었죠. 정신병동에 본인 의지에 반해서 들어간 적이 있었고 거기서는 본인은 멀쩡하지만 항정신성 약물을 억지로 먹게 해서 어떤 생각도 못하게 만드는 일명 좀비로 만들었었다고 말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 카니에는 비밀 조직이 이런 개인 트레이너를 연예인들에게 붙여서 하나하나 사상 주입, 협박 등으로 개별 관리를 하는 그런 주장을 펼친 것이죠. 뭔가 좀 도시괴담 같은 이야기죠. 마치 어떤 거대한 권력이 이들을 컨트롤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자, 여기 찍힌 사진을 보겠습니다. 체격이 건장한 남성이 있습니다. 그 옆에 다소 왜소해 보이는 백인 여성이 있습니다. 체격이 건장한 이 남성이 바로 할리 페스터나크입니다. 그 옆에 있는 백인 여배우는 엘렌 페이지입니다. 이 둘이 함께 있는 모습이 공개가 되었죠. 엘렌 페이지가 굉장히 사랑받는 이 아역 출신으로 할리우드에 굉장히 좋은 작품들에 출연을 하고 많은 활동을 함으로써 얼굴을 알리고 그런 미래가 굉장히 촉망되는 그런 차세대 여배우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뭔가 좀 특이한 행보를 걸었죠. 남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하고 유방을 절제하는 수술을 감행하고
또 완벽한 남자의 삶을 살기 위해 팬들의 기대와 여러 대중들의 기대와는 달리 뭔가 특이한 행보를 걸었습니다. 엘렌 페이지 유명하죠. 자, 멜 깁슨입니다. 유명한 이 남자 배우 멜 깁슨. 아마 대한민국의 이제 남자 배우로 따지면은 약간 박중훈님 정도 되는 국민 배우였었죠. 멜 깁슨. You know, I had a whole bunch of weird paranoid suspicions about 여기 유튜브 영상에서 멜 깁슨이 이야기하기를 어떤 감독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역겨운 고문들에 대해서 말하면서 즐거워하는 감독이 있었다. 그리고 다른 감독, 이 감독은 여자는 영화에서는 벗거나 죽거나가 좋지, 벗기고 죽인다면 더 환상적이고, 본인이 직접 배우 생활을 하면서 겪었던 영화 관계자들에 대한 목격 썰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헐리우드에 있는 고위층들이 비정상적이라고 이야기하는 인터뷰 내용입니다. 다음은 데이브 샤펠. I mean, I'm a conspiracy. 할리우드에선 영화의 흑인 남자들을 커리어 동안 한 번씩은 드레스를 입게 한다고 합니다. 드레스를 입힌다. 흑인 남성에게. 그래서 저 사람 참 이상한 드레스를 입고 있군 한 적이 있었다. 이 일이 나에게도 일어났었다. 때는 내가 영화를 마틴이라는 영화를 찍고 있을 때였는데 영화는 잘 되고 있었다. 트레일러에 들어갔다. 뭔가 잘못 들어온 것 같아서 이상했다. 왜냐하면 그 안엔 드레스가 있었거든. 근데 이 영화 작가가 들어오더라. 엄청 웃긴 씬이 있는데 주인공이 감옥에서 탈출할 때 창녀로 변장해서 드레스를 입는 거예요. 어때요? 뭐라고요? 코스튬? 전 안 할래요. 불편합니다. 이런 내용은 처음부터 적혀 있었어야 하죠. 불편하다뇨. 엄청 웃긴 장면인데요. 다른 유명한 사람들도 다 했다고요. 유명한 사람들이 다 했는데 별로였잖아요. 그냥 안 하면 어때요? 이후 감독과 프로듀서 등이 다들 와서 제게 드레스를 입길 설득하더니 결국 완강한 내 의지에 의해 포기했다. 그리고 10분 만에 완전히 다른 대본으로 바뀌었다. 이런 이야기를 처음 듣습니다. 이상하게 할리우드에서는 흑인 남자 연예인들을 한 번은 우스꽝스럽게 여장을 시킨다는 데이브 차펠의 인터뷰 내용. 뭔가 정상적이진 않죠. 다음, 캣 윌리엄스. Are you not afraid about being blackballed again? These are some power people. These people are not powerful. Satan can't create anything. That includes blessings for his people. You know what the number one job of somebody that's so rich in Hollywood is? 아, 미국 할리우드에서 매우 추악하고 악명 높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비 와인스타인 사건이라고요.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제 김기덕 사건이라고 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 사건이 터지기 전에 그의 에이전시 사람들 앞에서 뭔가 매우 부적절한 행동을 하겠다고 제안을 했었다는 캣 윌리엄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하비 아인스타인 사건이 그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잠시만요.
맞네요. 미투 운동의 도화선이 된 사건이라고.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었는데 어떤 씨발놈이 이거 미스테리하고 있는데 이거 자꾸 저 몰입도를 해치나. 어떤 자식이죠? 저 새끼 하네스라는 새끼 내보내. 아 짜증나네 진짜 씨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영상 작품, 예술 작품들이 나오는 곳이기 때문에 할리우드에 미친 놈들이 많은 건 확실해 보이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저스틴 비버입니다. 자, 저스틴 비버. 저스틴 비버는 어릴 때부터 사건 사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뭔가 정제되지 않은 이 행동들, 돌발 행동들, 그리고 잘못되어가는 이 헐리우드 스타의 이 방탕된 길들, 이런 모습들도 비쳤었죠. 많은 사람들은 그가 너무 어릴 때 성공해서 그렇다고 말했고, 누구는 헐리우드가 어린 그를 잡아먹었다는 다소 음모론적인 의견을 낸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얼마 전 아주 떠들썩하게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미국의 유명한 프로듀서 퍼프데디와 어린 비버가 함께 있는 영상이 공개되면서 혹시 저스틴 비버도 퍼프데디에게 이런 일을 당하지 않았을까라는 의심도 자아냈죠. 자, 이어서 저스틴 비버의 야미라는 노래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노래 아시죠? 자, 야미라는 노래의 내용은 상류층 늙은이들이 형형색색의 음식을 먹는 뮤비와 함께 제작되었습니다. 위 사실이 발굴되기 전에도 뮤비가 묘하게 위화감이 있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위 사실이 알려지고 나서는 그냥 음모론적인 관련으로 음모론 관련으로 베스트 댓글이 도배가 되었었죠. 뭐 이 음모론은 미국 사람들에게는 꽤나 유명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전 저스틴이 업계를 폭로하는 것을 전적으로 지지합니다. 뭐 이런 내용이요. 이 영상은 나에게 매우 옥삭함을 가져다준다. 모든 어두운 비밀이 폭로되기를 바란다. 이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유명한 코미디언이자 배우인 케빈 하트 그 인터뷰 내용입니다. 유명한 가수 켈리 클락슨과의 인터뷰였습니다. 켈리 클락슨과의 인터뷰에서 켈리 클락슨이 어떤 돌발적인 스스로 겪은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내용인데 그때 인터뷰를 진행하던 케빈 하트가 미간을 찌푸리며 하지 말라라는 느낌의 제스처를 취합니다. Don't do it. Kelly Clarkson은
업계에서 내가 하기 싫은 걸 하게 하는 대가로 몇십억을 투척한다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평소 진행 스타일과는 너무나도 다른 이 모습을 보인 케빈 하트의 이 모습. You've been up, yeah, in what I do. And what? Just. Shh. 자, 다음 짐 캐리입니다. 상대적으로 유명한 영상 지미 캠벨 쇼에 나와서 손과 혀로 갑자기 일루미나티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일루미나티 모양이라는 것은 이것입니다. 일루미나티의 심볼은 이렇게 삼각형의 무언가를 응시하고 있는 듯한 큰 눈이 그려진 이 로고, 이것이 바로 일루미나티의 심볼입니다. 짐 캐리가 등장합니다. 등장하며 손 모양을 세모로 만듭니다. 그리고 혀를 내미는 모습이죠. 이상한 것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갑자기 이런 기행을 하고 지미 캠벨 쇼에 게스트로 나와서 또 한 번 제스처를 취합니다. 약간 당황스러워 보이는 듯한 지미 캠벨.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정부에서 누굴 고용해서 시민들의 관심을 돌리고 어쩌고 하는 이런 이상한 소리를 해댑니다. 무언가 지시를 받은 것처럼. 그리고 몇 달 후 짐 캐리의 여자친구가 자택에서 약물 과다 복용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합니다.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그냥 어떻게 보면 좀 허무하게 보일 수가 있겠습니다. 뭔가 어떤 특정한 제스처나 뭐 표정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포커스로 음모론이 더해지면 이것이 굉장히 좀 괴담처럼 나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카니 웨스트부터 이 짐 캐리까지 헐리우드의 이 괴담 종합해보자면 그런 겁니다. 예. 이 업계에서 헐리우드라는 이 업계에서 이 큰 헐리우드판에서 이상한 걸 시키고 거기에 대한 큰 대가를 지불해주는 뭐 그런 제의들이 간혹 있더라 라는 것이죠. 그 배경에는 뭐 엄청난 고위층들이 있을 것이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도시계단 같은.